다음은 반려, 베이비 반려 카테고리인데요. 베이비 반려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후기와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카테고리입니다. 조금 인감이 없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반려동물과 베이비 카테고리의 광고 후킹은 아기의 편안함과 반려동물의 안전함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엄마와 보호자의 편의성 극복이 소재에 녹아났는가 에 대한 차이인데요. 베이비 반려동물은 레저아웃도와 마찬가지로 구매 결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타겟층입니다. 혹시 이런 광고 소재를 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냄새 잡는 항균 99.9%, 우리 강아지 발바닥도 편해내야 하는 배변 패드라는 광고와 이 패드를 사용하고 나서 강아지가 더 이상 모서리에 오줌을 싸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두고 보셨을 때 동물을 키우시는 유저에게는 당연히 모서리에 요즘을 싸지 않게끔 개발되어진 패드 광고를 클릭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아기가 편안해야 하는 목욕용품이어야 되는 게 맞지만 결국 이 물건을 사용하시는 타겟은 엄마이기 때문에 설득의 포인트는 목욕을 힘들어하는 엄마가 해결되어줘야 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예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 문구도 모서리에 소변을 두는 반려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호자를 해결해주는 문구로 후킹을 하셨고요. 특히 베이비 반려 카테고리는 타 카테고리 대비해서 스토리의 새소식이나 커뮤니티나 서포터의 게시물이 타 카테고리 대비 10배 이상 높은 게시물을 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만큼 이 제품을 사용하신 다른 유저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광고 이미지처럼 편의성은 기본이고 접히는 기능까지 한 끗처럼 보여주시는 부분과 이 제품을 사용할 유저의 대상을 타겟을 명확히 하셔서 그 타겟을 설득하는 후킹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게 베이비 반려 카테고리의 메인 소구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카테고리는 클래스 출판 카테고리인데요. 아마 클래스 카테고리 메이커님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 같은 광고 문구로 썼는데 이전처럼 효율이 나오지 않는지, 왜 더 강한 후킹 포인트를 살렸는데 왜 광고 성과가 계속 떨어지지 하는 부분일 텐데요. 클래스 카테고리의 메타 광고는 좀 과도한 수익성만을 메인으로 소구하시거나 좀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부분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유저에게 광고 피로도를 준 카테고리입니다. 해서 소재 후킹 포인트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낮은 지표를 보여줬던 CPA나 CTR, 그다음에 CBR 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인으로 설명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클래스 카테고리의 타겟층은 다른 카테고리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좋은 기계를 사용하고 싶다 같은 물리적인 욕구가 아닌 돈을 벌고 싶고 일을 잘하고 싶고 타인의 노하우를 아주 빨리 습득하고 싶다라는 본능적 욕구를 가진 타겟이라는 점인데요. 본능적 욕구를 가진 타겟에게는 당장의 수익성을 어필하셨을 때 흥미를 끌어주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현실적인 메시지를 설득하셔야 신뢰감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과지표에 반영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메이커님들의 양질의 전차책과 클래스 커리큘럼이 단순 광고 소재 하나 때문에 폄하되어지거나 좀 저평가되어지지 않고 진정성 있는 교육 콘텐츠로 인지되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현실적인 메시지를 소재 안에 녹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 소재에 이 광고를 통해서 서포터가 획득할 수 있는 명확한 커리큘럼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고 수익을 소구하기에 앞서 이 리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먼저 말씀하셔서 리워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지시키는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실제로 다이어트 솔루션 클래스 프로젝트 메이커님이 광고 소재에서 나의 건강 타입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광고 소재를 후킹하셨고요. 의학적 용어나 직접적인 다이어트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도 광고를 통해 제공할 커리큘럼과 후킹 포인트와 호기심을 모두 제공하셔서 5%가 넘는 CTR과 800%가 넘는 ROAS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전자책의 일부 페이지를 미리 보기처럼 슬라이드 노출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을 제시하지 않으셔서 궁금하게 만드는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